상주의 손자. 저는 그 노래하실 때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제 작년에 우리 비 엄청 맞으면서 인터뷰 많이 했기 때문에 이찬원 선생님 박수로 모십니다. 밤이 있더냐 하루하루가 선물인 것을 가지 말라고 잡아봐도 세워라 내 장사 있더냐 서운했더니 속상했더니 멀리 잊어버리고 더담더담 살아온 인생 사는 게 뭐라고 있더냐 밥 한번 먹자 밥 한번 먹자 시간 내내 설글 넘어가 보고 싶구나 나의 친구야 얼굴 보고 밥 한번 먹자 난 사람 따로 있더냐 함께 사는 게 인생인 것을 하지 말라고 잡아봐도 시간은 저만치 가더라 사랑 때문에 가슴 아파도 뭘 잊어버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상주 시민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동안 건강하셨습니까?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이곳 상주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과연 저 끝이 어디일지 가늠이 안 될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 함께해주고 계시는데요. 앞선 무대들도 여러분들 재밌게 즐기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마지막 무대까지 재밌게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먼저 정식으로 우리 상주 시민 여러분들께 인사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주의 손자 가수 이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잘생겼다. 오늘 우리 외할머니로 오셨어요. 우리 외할머니도 여기 어딘가에 지금 앉아서 관람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외할머니 댁은 경상북도 상주시 화동면 이소사리입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이제 화동에 계시는데 오늘 또 저희 외가를 방문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여러분들도 잘 보이십니까? 고맙습니다. 저쪽 끝에 계신 여러분들도 잘 보이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일찍 상주로 넘어와서 저희 외할머니와 함께 식사도 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오늘 특히나 또 상주 세계 모자 페스티벌에
초대까지 받게 되어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뿌듯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분위기 이어서 신나게 여러분들과 한번 달려볼 텐데요.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곡은요, 전국 팔도를 유랑하는 사나이 청춘이라는 곡입니다. 오늘은 경상도 사나이, 상주 사나이가 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즐겨볼 텐데요. 여러분들과 제가 호흡을 맞춰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자, 다 같이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도 좋지만 명예도 좋지만 준비되셨습니까? 네. 한 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돈도 좋지만 명예도 좋지만 좋습니다. 제대로 준비된 것 같습니다. 다음 곡 사나이 청춘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나이 경상도 사나이 여혈은 잘못해도 마음 뜨거운 경상도 사나이 그 아름다운 사나이 경상도 사나이 곶감 먹고 예뻐진 상주 사나이 경상도 사나이 어디라도 들려온다 바람 불며 꿈 찾아 사랑을 찾아 따라가지 준비하시고 덤도 놓지만 명예도 놓지만 그것보다 당신이 먼저 세월아 멈춰라 내가 간다 불타는 정열로 사랑을 찾아 언제나 사랑이 청춘 한번더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다같이 박수와 함성 한번더 박수와 함성 자 이 곡을 떠나가도 박수와 함성 나는 나의 사랑이 항상도 사랑이 사나이 경상도 사나이 한 번 더 나는 나의 사나이 경상도 사나이 외가 와서 행복한 상주 사나이 경상도 사나이 어디라도 들려갔다 바람 불며 꿈 찾아 사랑을 찾아 다 같이 한 번 더 덤도 놓지만 명예도 놓지만 그것보다 당신이 먼저 세월아 멈춰라 내가 간다 불타는 정열로 사랑을 찾아 바르니 내 마음은 언제나 사랑이 청춘 상주를 찾아 바르니 사랑이 청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이 청춘이라는 곡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또 여러분들께서 멋지게 함께 또 호흡을 맞춰주신 덕분에 이 노래를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우십니까? 감사합니다. 자 오늘 첫 회를 맡게 되는 2023 상주 세계 모자 페스티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제가 알기로는 전국 유일의 모자 축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상주하면 유명한 300이 있어요. 300 맞습니까? 우리가 돈 셀 때 그 300만 원이 아니고 300 하얀 것이 3개 있다라고 해서 300의 고장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뭡니까? 쌀이죠. 첫 번째 쌀.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 하얀색 분이 피는 곶감이 있죠?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가 바로 누의 명주입니다. 누의 명주. 이 명주의 산실이 되는 고장인 이곳 상주에서
전국 최초로 모자 페스티벌을 함께하면서 K컬처가 이곳 상주로부터 시작이 되고 K컬처의 발단지가 이곳 상주가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K컬처, 이 상주시의 아주 보배로 여겨지는 누에와 명주실과 이 모자가 함께 되면서 K컬처의 중심지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페스티벌이 여러분들께 아주 행복한 시간이 되고 좋은 추억으로 남아서 여러분들 가정으로 돌아가셨어도 또 기쁜 기억으로 남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다음 곡 계속해서 함께 해볼 텐데요. 다음 곡 보내드리기 전에 물 한 모금만 마셔도 되겠습니까? 물 한 모금만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실물이 낫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열기가 너무나도 뜨거워서 이 목에서 갈증이 바삭바삭 나가지고 물을 한 모금 마셔보았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여러분들께서 엉덩이를 들썩들썩거리면서 함께 신나게 춤추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곡이 되겠습니다. 제 노래 중에 트위스트 고고라는 곡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씩
감사합니다 여러분. 트위스트 고고 함께 했습니다. 즐거우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정말 저 뒤쪽에도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는데요. 사실 제가 작년에 이곳 상주에 이맘때쯤에 초대받아서 왔을 때는 비가 무지하게 내려서 굉장히 좀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샘짓골이 돼가지고 서울로 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오늘은 날씨가 조금 쌀쌀해서 그렇지 너무 좋죠? 그래도 이제 요즘 이제 기온이 많이 내려가서 꽤 쌀쌀할 텐데 여러분들 무대 즐기기에 괜찮으십니까? 자, 이 쌀쌀한 날씨를 우리의 에너지와 흥으로 폭발시켜야겠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곡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을밤에 가을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가운데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노래 중에 아주 진한 브루스 곡이 하나 있는데요. 망원동 브루스라는 곡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망원동 거리 쓸쓸한 달빛 아래 나 홀로의 또 이 거리를 바라바라 걷고 있네. 빛나는 저녁 해맑은 아침 유난히 반짝이고 내 곁을 스친 사르란 바람은 나를 떠올리는데 한적한 망원동에서 생각하며 부르는 이 노래 눈물의 망원동 브루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쓸쓸한 달빛 아래 나 홀로의 또 이 거리를 허벅허벅 걷고 있네. 빛나는 저 여름 내 마음 아른치 유난히 반짝이고 내 곁을 스치는 사랑한 바람을 너를 떠올리는데 한적한 무양동에서 그대 생각하며 부르는 이 노래 눈물의 화동면 브루스. 사랑하는 상주의 브루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망원동 브루스 대신해서 상주의 브루스로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괜찮으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잠깐 요 뒤에 인이어에 배터리가 나가서 저희가 이 이어폰이라고 하는 인이어가 있어야 노래를 부를 수 있는데 어디서 돌고래가 어디서 함성 소리가 비명 소리가 아주 대단하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인이어가 잘 나오네요. 이제 잘 나오네요. 잘 나오나? 잘 나오는지 아마 잘 모르고. 잘 나오네요. 잘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이곳 공원을 가득 메우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2023 상주 세계 모자 페스티벌이 앞으로도 이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 축제로서 자리매김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저는 이제 마지막 곡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우십니까? 이대로 서울에 돌려보내기가 싫으십니까? 그러면 잠시만 기다려보겠습니다. 최고단! 헤어지면 그리웠고 만나보이면 시들하고 몹쓸 것내 심사 짜자자자단 짠! 믿는다 믿어라 편치 말자 하루가 먼저 말했던가 아 생각하면 생각사로 죄 많은 애정 중 다같이 항부야 미스김 하나 둘 셋 넷 미스김도 잘 있어요 미스리도 안녕히 온다는 기약이야 잊으랴 말은 기다리는 순정 말은 버리지 마라 버리지 마라 또다시 찾아오마 부산하 항구야 하나 둘 셋 넷 눈물을 감추고 눈물을 감추고 하나 둘 셋 넷 이슬이 맞으며 나 홀로 걷는 밤길 비에 젖어 하나 둘 셋 넷 비에 젖어 슬픔에 젖어 쓰라린 가슴에 하나 둘 셋 넷 고독이 넘쳐 내 야윈 가슴에 넘쳐 흐른다 하나 둘 셋 넷 보슬이 가소리도 없이 이별 슬픈 부산 좀 더 참 잘 가세요 잘 있으세요 눈물의 기적이 다같이 셋 넷 한마디는 살이 서름도 많아 그래도 잊지 못할 판자질이여 경상도 사투리에 아가씨 가슴을 피우네 이별의 부산 정거장 다같이 나 동각 강바람에 치마폭을 스치며 하나 둘 셋 넷 구린가 노라하니 소식이여네 하나 둘 셋 넷 그라기 사고 오미며 하루가 머래나 늙으신 부모님을 내가 모시고 해야 로를 쳐라 삿대를 쳐라 하나 둘 셋 넷 구름도 자
타고 가는 바람도 쉬어가는 하나 둘 셋 넷 주홍명 구비마다 한 마을 쌓여 하나 둘 셋 넷 흘러간 그 세월을 뒤돌아보는 주름진 그 얼굴에 이슬이 맺혀 그 모습 그렸구나 다같이 주풍령 고개 하나 둘 셋 넷 살아이 오는 마음을 큰 오가랴 하나 둘 셋 넷 바람에 흔들리는 다같이 하나 둘 셋 넷 사랑에 약한 것이 사나이 마음 불길을 말어라 하나 둘 셋 넷 할 때의 순정 하나 둘 셋 넷 당신 날 버리고 말없이 떠났을 때 짜자잔 짠짠짠짠 이 몸은 돌아서서 피운 물을 흘려 다같이 하나 둘 셋 넷 어차피 가실 바에 정마저 가져가야지 짜리라리라리라리 정마를 남겨두고 어이호 홀로 떠나갔느냐 하나 둘 셋 넷 청춘을 돌려다오 젊음을 내라오 하나 둘 셋 넷 흐르는 내 인생의 애원이란다 다같이 못다한 그 사랑도 대상 같은데 가는 세월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 다같이 청춘아 내 청춘아 어딜 갔느냐 하나 둘 셋 넷 세워라 나를 어찌 돌아도 보지 않느냐 하나 둘 셋 넷 나를 속인 사람보다 네가 더욱 야속하더라 하나 둘 셋 넷 한두 번 사랑 때문에 울고 났더니 저만큼 가버린 세월 하나 둘 셋 넷 고장난 역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하나 둘 셋 넷 사랑이 빗물되어 다같이 말없이 흘러내릴 때 짜자잔 짠짠짠짠 사랑이는 울었다 하네 빗물도 울었다 하네 다같이 하나 둘 셋 넷 세월 가면 잊어질까
일레다오 하나 둘 셋 넷 못 잊어 못 잊었어 가슴만 태우는 바보 같은 사람이 다 같이 하이 분위기 바꿔서 누구나 웃으면서 세상에 살면서도 말 못할 사연 숨기고 살아도 나 역시 그런저런 슬픔을 간직하고 당신 앞에 멍하니 서 있네 하나 둘 셋 넷 언제 한번 가슴을 열고 소리내어 다 같이 소리내어 한가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낸 그 세월이 너무 길었어 한 번 더 언제 한번 그런 날 올까요 가슴을 열고 소리내어 불어 불어 올 날이 한가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낸 그 세월이 너무 길어요 고맙습니다 이점은 이점은 사랑을 탈 꽃방 하람 속에 다같이 하나 둘 셋 넷 너 혼자 지키려는 순전의 등불 홍도야 하나 둘 셋 넷 홍도야 울지 마라 아글씨 오빠가 있다 짜자잔짠짠짠 아하네 나아갈 길을 다같이 너를 지켜라 하나 둘 셋 넷 해당과 비고 지리를 섬마들의 하나 둘 셋 넷 철새 따라 찾아온 총각 선생님 하나 둘 셋 넷 열아홉 살 섬색씨가 순정을 바쳐 사랑한 그 이름은 총각 이창원 서울의 낭가지를 마오 상주로 이소 해저문 소양강에 황혼이 지면 하나 둘 셋 넷 외로운 갈대밭에 슬 피우는 두 경세야 열여덟 딸기 같은 어린 내 순정 너마저 몰라주렴 나는 나를 어쩌나 아 그리워서 애만 태우 다같이 태우는 소양강
우리야 한강 청년.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즐거우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셨습니까? 예! 자, 오늘 300의 고장 상주, 또 제 외가가 있는 상주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여러분들도 즐거우셨죠?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2023 상주 세계 모자 페스티벌이 이 지역을 대표하는 아주 명실상부한 지역 축제로서 자리매김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상주를 위해서 다 같이 박수와 함성! 예! 감사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마지막 곡 보내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이찬원이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노래 어떤 곡입니까? 진또배기! 진또배기 맞습니까? 예! 자, 저는 마지막으로 진또배기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상주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진짜 마지막 곡입니다. 끝까지 함께 즐겨주시고 아시는 분들은 함께 따라 부르시죠. 하이야 벌써 허정마을 하기에 서서 마을의 편안함을 기원하네. 자, 다같이 바람을 막아주는 한 번 더 진또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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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바람을 견디며 바다의 식수를 막아주고 말없이 마을을 지켜 한 번 더 진또배기 계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진또배기 이찬원 씨의 무대였습니다. 아, 2023 상주 세계 모자 페스티벌 피날레를 아주 멋있게 장식을 해주셨는데요.